자, 다음 순서는요.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분이 등장을 합니다. 와우. 자,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-POP 아이돌의 표본, 중심, 태풍의 눈. 태풍의 눈. 이번 드라마는요. 연기파 배우 태민. 은퇴한 그가 돌아왔다. 은퇴한 그가 돌아왔다. 와, 신명 낀다. 이거 왜 이렇게 긴장되지? 태민이가 정말 원조, 무대 연기 장인이잖아요. 그쵸. 무대에서 각 노래마다 항상 분위기가 바뀌고 뭔가 가사에 맞춰서 그 표정을 짓고 치명적인 느낌. 지금 멤버들 돼요. 모두가 한 명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태민이었을 거예요. 부담 주는 것 봐. 부담 100배. 드라마 제목이 뭔가요, 태민 씨? 저의 드라마 제목은 너에게 주고 싶은 건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또 제가 함부로 이제 얘기했던 거를 잘 이제 작가님께서 저 담으셔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더라고요. 진짜 우리 태민 씨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연기의 본능 이제 돼. 정말 마음껏 풀어헤칠 수 있게 풀어놔. 자, 원하는 대로 만든 로맨틱 드라마. Let's go. 다 같이 만나볼까요? 만나보시죠. 여름 냄새 물씬 풍기죠 지금. 와, 매미 소리. 운전하는 모습. 뭐해? 나 간다. 진짜 명상하신다고요?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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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집에 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. 지방 내려가면. 항상 고마웠던 거 알지? 네가 나 고용해. 내가 평생 기사해줄게. 됐거든. 근데 너 어디 아파? 열 나는 거 아니야? 열 없는데? 어? 뭐야? 왜 이렇게 얼굴 빨갛지? 뭐야, 뭐야? 더워서 그런가? 나 없다고 아무나 뺨 만지고 그러지 마. 나? 그럼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냐? 박력분! 그녀는 7,480일 전에도 내 뺨을 만졌다. 아, 이제 또 과거다. 어, 매일 샜구나. 저 어릴 때, 어릴 때. 너 이 동네 사는 애 아니지? 어, 귀여워. 어? 응. 있었구나. 가자. 친구들 소개시켜줄게. 친구들 소개시켜준대. 아, 귀여워. 아, 귀엽다. 어릴 때부터 그랬구나. 와. 어릴 때부터 약간 이루어진 사랑이네. 아, 귀여워. 그러네, 애기가 너무 귀엽다. 근데 너 열 나는 거 아니야? 얼굴이 빨개. 아니, 그냥 더워서 그래. 그렇게 그녀는 나의 블랙 위도우가 되었다. 왜 이렇게 웃고 있어? 그냥 땀 난다. 이 노래 어때? 다들 귀에다 잡고 먹고. 아, 이번 방송. 어? 뭐야, 백현영 누나. 뭐야, 백현영 누나. 아, 여기에 왜 이 노래 나와요? 그러게, 아, 몰입감 깨지게. 사랑하는 여자한테 들려주려면 어떤 노래가 좋을까? 너 여자 생겼어? 됐고, 골라봐.
약간 친데레 느낌이구나. 친구야, 아직 친구. 사귀고 있는 아, 게 친구야, 아니야. 친구. 아~ 추라고 하는 거예요. 추? 내 입술 위에 추. 난 2번. 오. 목소리가 너무 스윗하고 뭔가 나만 사랑해줄 것 같은 진심이 느껴진달까? 난 다 필요 없고 찐득하니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더라. 근데 어떤 여자야? 그녀는 모르고 있다. 7,481째 내가 사랑해왔다는 걸. 주택 봐. 저거 이거 살고 있는 거야. 야. 오늘 고마웠어. 내일 잘 내려가고. 이제 언제 만나냐? 태미 표정이. 내 얼굴에 뭐 묻었어? 왜 이렇게 슬퍼? 아 설? 뭐? 오 마이 갓! 와 이거 역대급이다. 오 마이 갓! 날 죽여. 내 얼굴에 뭐 묻었어? 아름다워. 뭐? 아름다워. 그 여자한텐 그런 거 하지 마. 애 안 맞는다, 너. 아무튼 나 간다. 간다. 지원아. 오. 아, 목소리 좋아, 근데 태민이. 우와. 컴온. 야 이거 역대급인데. 와 그래도 받아줬어. 너 너 침 흘렸어. 야 근데 너 틀렸어. 7,481일이거든. 뭐야 다 세고 있었어?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? 대박. 방금 대박이라고 한 거 같아. 대박이라고 했어. 대박. 대박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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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. 근데 형 목소리 저 지원아. 어, 아 지원아가. 지원아가 멋있었어. 아, 그게 클립 파트야 진짜로. 아니 왜요? 지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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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아가 멋있었어.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 차에서 처음에 등장해서 명상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. 앞머리 좀 명상 없잖아. 마지막에 눈이 파르르 떨려요. 아니 그리고 그게 난 진짜 그 장면 따라오고 싶어서 한 번만 따라해도 돼? 맞아, 맞아. 처음에 운전하고 가다가 어? 너 왜 그래? 했을 때 아니 진짜 누가 봐도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어 이렇게. 난 이거 이게 약간의 아... 이게 직업병인 게 있는 게 뭔지 알아요? 가수들 직업병이 있는 게 뭐냐면 시선 처리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가수들은 약간 약간 어 맞아요.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태민 근데... 씨가
진짜로. 이거 언제부터 꿈꿔왔던 프로포즈예요? 아니 이거 옛날에 러브 액츄얼리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스케치북 장면 20년 된 그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떻게 약간 우리 감성. 맞죠. 네, 그래서 그 가사에 맞춰서 스케치북을 이렇게 들면서 보여준 뮤지컬처럼. 약간 이거를 꼭 뭐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네. 근데 보고 나니까 다르게 좀 프로포즈를 해주고 싶네요. 텐은 어땠어요? 우리 텐이 또 이제 태민이 바라기 우리 텐. 뭔가 진짜 제가 아는 태민 형 아닌 것 같아요. 네. 나도. 그 너무 멋있어. 태민 형 그 카드 표정 후회하는 것 같은 느낌. 그러니까 이거 해먹 네. 후회하고 있어. 오늘이 날이 아닌가 보다 이런 거. 제가 순위를 예상을 감히 해보자면 스케치북 딱 들었을 때 1등이었어요. 네. 내릴 때마다 2등, 3등, 4등. 얼굴 굳어지면서 오늘 7등이 마지막에 이거 81이야. 대박 7등. 마지막에 대박이 대박이 거의 나락으로 가는 수준이었어. 얼굴이 나오지도 않아. 하늘로 올라가면서 대박. 나한테 왜 연기를 시킨 거야? 은퇴했다니까. 아. 제가 그 와중에 한 줄평 읽어볼게요. 머리 아파. 머리 아파. 트렁크에서 풍선이 나올 줄 너무나도 예상했지만 그래도 좋네요. 네. 고백은 클래식이 정답이라고 생각.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태민의 절제된 연기력이 일품. 아 절제된 맞아요. 절제된. 그리고 트렁크 열리는 순간 내 마음도 열렸다. 10점 만점에 10점. 와. 태민 씨 몇 등 예상하시나요?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. 저는 진짜 조심스럽게 7등을 예상해 볼게요. 아니에요. 네. 한 명 깔아놔요. 혹시 몰라요. 혹시 몰라요. 진짜로. 혹시 몰라. 혹시 몰라요. 마크가 있어요. 몰라. 혹시 몰라요. 마크가 있어요. 마크가 있긴 했어. 마크가 있어요. 그러면